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상일 씨 이번에 영어 좀 하셔야겠네요. Oh, oh my god.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Canada. Yeah. I like Canada. 상일 씨 물이 마시고요. 네. 자기 소개 한국어로 아주 잘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금병초등학교 3학년 김기인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기인이 아빠 라엔입니다. 아, 진짜 제가 좀 영어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못 쓰게 만들어 주시네. 기회를. 아니 근데 정말 네. 우리 민요자랑 아까 글로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요. 캐나다에서 그렇게 출전을 하셨습니다. 네. 전 근데 여기 아버님을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낯이 좀 있죠? 네. 네. 판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저는 이제 판소리 배운 지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아 그러면 아드님도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권해서 시작을 했나요? 아니요. 네, 왜 시작을 했어요? 아빠 그냥 먼저 보였어. 오, 아유. 아빠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렇게 둘이 같이 하니까 좀 소리 공부하다 어려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버님 아드님이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더 좋으시죠? 네, 같이 배우면 좋고. 근데 솔직히 이제 기인이 배운 지 한 3년밖에 안 됐고 네. 근데 벌써 저보다 잘해요. 어, 그래요? 네. 아버님 보시기에 훨씬 잘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기인 군이 준비한 소리 빨리 듣고 싶은데 네. 어떤 소리 준비했어요? 그 춘향가 중에서 도령이 춘향이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면서 방자한테 그게 금이냐 아니면 그게 옥이냐 해당하냐고 묻는 제목입니다. 오. 아유 어쩜 이렇게 곡 속에도 야물딱지게 할까요? 야 기대됩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소인놈이 안을 텐께 자세히 들어보시오이.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죠. 얼씨구! 민요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인천의 송수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맛깔나게 해줬습니다. 네. 객석에서 우리 수양이 탁 첫음을 내니까 와. 아, 그 소리 들었어요?
아니요. 노래만 집중했구나. 노래에 집중했어요. 아니 그런데 노래 얼마나 배운 거예요? 여름에 짧게 3개월 공부했어요. 아, 와, 3개월 공부. 대단하네요. 민요가 재밌어요? 어때요? 떠는 음하고 꺾는 음이 재밌어요. 아유. 아니 근데 3개월 배웠다고 그러는데 네. 거짓말 아니죠? 30년 배운 거 아니죠? 우리 민요 신동이네요 아주. 아니 근데 네. 요즘 또 민요 신동하면 또 아니라오 하는 그 송소희 양 있잖아요. 네. 아마 송소희 양이 어린 모습 같지 않나. 아, 그러네요. 조금만 있으면 네. 송소희 양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수우 양이 아까 그랬거든요. 노래도 하지만 춤도 춘다고. 네.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춤도 한 춤 추거든요. 청구 촬영하면서 춤 한번 춰볼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멋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아니 민요 우리 귀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율동과 노래를 곁들이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반에서 인기 엄청 많죠? 아니 앞으로 네. 꿈이 뭔지 궁금해요. 아, 꿈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가수를 해도 되고 이 국악을 해도 되고 네. 이 춤을 춰도 되고 재주가 많아서 이따가 뭐 결정해도 되니까. 그래요. 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나이라서 아마 아직은 꿈이 없다는 게 꿈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꿈아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